금어기를 끝내고 전어가 돌아왔습니다. 여름 햇전어는 뼈가 연해서 횟감으로 인기가 높은데요. 어획량은 줄었지만 3년 만에 전어 축제가 열리면서 미식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금어기가 풀리자 새벽 조업에 나섰던 전어잡이 배들이 항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배 창고에 보관해둔 전어를 뜰채로 건져 올려 양동이에 옮겨 담습니다. 곧바로 경매가 이어지고 값이 매겨집니다. 10kg 기준 25만 원 선으로 높게 형성됐습니다. 경매 물량은 어족 자원이 감소한 데다 기름값까지 치솟아 많이 잡힐 때보다 30%가량 줄었습니다. 물량이 작년에 대비해서 많이 줄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름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배들이 절반 정도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전어로 유명한 사천 팔포 음식 특화지구 횟집 수족관마다 전어가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가을에 주로 전어를 먹었지만 요즘은 뼈가 연하고 부드러운 여름 햇전어가 횟감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뼈가 지금 씹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너무 부드럽고 너무 고소하고 담백하고 하여튼 지금 드시기에 너무 좋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멈췄던 전어 축제도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전어 무료 시식과 맨손 전어 잡기, 가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축제로 인해서 또 힐링도 하시고 또 전어도 드시고 또 즐길 거리도 즐기고 또 애들하고 체험도 하시고. 여름 별미가 된 전어를 맛보려는 미식가들의 발길이 남해안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이종승입니다. 거창국제연극제가 무려 4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코로나19 위기와 상표권 갈등을 극복하고 다시 관객들을 맞게 되는데요. 조금 전 거창 수승대 특설 무대에서 개막 공연이 시작됐는데 자세한 소식을 박민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최고의 야외 공연 축제인 거창국제연극제. 개막 공연작은 셰익스피어의 한여름 밤의 꿈을 모티브로 한 거창 한여름 밤의 꿈입니다. 개막 공연에는 연극제 참가 단체와 거창 연극고 학생 등 지역 예술인이 참여했습니다. 올해 거창 국제 연극제의 슬로건은 비긴 어게인, 또 다른 세상 꿈꾸는 열정입니다. 상표권 분쟁과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했던 연극제의 4년 만에 일상으로의 초대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국민들에게 또 심신을 회복해드리고 일상을 회복하는 거창국제연극제를 준비했습니다. 올해 연극제에는 미국과 그리스 등 해외 초청 공연을 비롯해 국내외 16개 단체가 참여해 75차례의 공연을 선보입니다. 저희들 야심차게 공연 준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 바캉스나 다른 데를 생각하신다면 거창으로 오셔서 국제연극제와 많은 공연과 즐거운 물놀이를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연극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행사가 열려 관람객들의 오감 만족에 났습니다. 연극제의 주 무대이자 국가 명성 53호인 수승대는 4년 만에 다시 열정과 낭만, 추억으로 기억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국제 연극제가 열리는 거창은 자연과 인간, 연극이 하나가 됩니다. 거창국제연극제는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보름 동안 수승대와 거창군 일원에서 열립니다. 거제시를 대표하는 해양 스포츠 축제 바다로 세계로가 조금 전 개막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3년 만에 열리는 건데요. 올해는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수준 높은 해양 스포츠 경기부터 야간의 볼거리와 놀거리까지 다채롭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성호 기자, 축제 현장 나와 계시죠? 네, 조금 전 8시 개막 선언을 시작으로 바다로 세계로 축제가 한창인 거제시 지세포 수변공원입니다. 올해 처음 개장한 빛의 정원도 불을 밝혔는데요. 형형색색의 조명으로 사진 찍기 명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막을 축하하는 불꽃이 밤바다를 화려하게 수놓고 있고 수변 무대에서는 거미와 울랄라 세션 등 인기 가수들이 출연하는 블루 콘서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는 해양 스포츠 축제 명성에 걸맞는 굵직한 대회들이 마련됩니다. 거친 바다 물살을 가르며 질주하는 핀 수영대회가 내일 구도라 해수욕장에서 열립니다. 아름다운 거제의 풍광을 만끽할 수 있는 트레일런 대회는 전국에서 500여 명이 참가해 레이스를 펼치며
이룬체육공원에서는 비치 풋살 챌린지 대회가 열려 전체 40개 팀 가운데 부문별 우승자를 가립니다. 방문객을 위한 체험 행사와 이벤트, 공연도 다채롭게 준비됩니다. 구조라 해수욕장에서는 축제 기간 카약 체험을 무료로 할 수 있고 31일에는 랜송 고기 잡기 대회가 열립니다. 지세포 바다 야시장에서는 43개 부스와 14종의 푸드트럭이 거제 전통술과 화로 등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통기타와 재즈, 오케스트라 등 저녁마다 버스킹 공연도 마련됩니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점검과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하고 관광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열린 바다로 세계로 축제는 코로나19와 경기 불황으로 지쳤던 시민들을 위로하고 여름휴가철 거제를 찾은 이들에게는 한여름밤 잊지 못할 추억과 즐거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